고급스러운 아트홀에 넓은 거실, 게다가 실링팬까지 있네. 대형 아일랜드 식탁에 넓은 주방, 게다가 냉장고도 두 대가 들어가요. 안방 사이즈가 3m 60이 나오는데 안양에서 이 정도 사이즈면 엄청 큰 건데. 알파룸 같은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넓게 쓰세요. 오늘 현장은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보로 이용하시면 10분 거리에 두 개의 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가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은 교육 환경이고요, 주변에 안양 샘병원, 안양 남부시장, 안양 중앙시장, 안양 1번가까지 인프라나 상권을 도보로 다 이용할 수가 있는 아주 편리한 주거 생활 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마TV 봉주루입니다. 오늘도 좋은 집 보여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에 위치한 안양역과 명학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한 개도 7채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층에 한 집만 쓸 수 있는 아주 넓은 구조의 3룸 타입입니다. 자, 그럼 빠르게 올라가서 제가 현장 보여드릴게요. 자, 3룸 타입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실내 현관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키 큰 신발장 두 칸 들어가 있고요, 한쪽에는 전신 거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자주 신는 신발 넣으시면 괜찮습니다. 이쪽 벽 쪽에는 일괄 소등 버튼 여기 들어가 있어요. 블랙 프레임의 삼연동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첫 번째 문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에는 3번 방이 있습니다. 오, 3번 방 아주 괜찮게 나와 있고요, 실제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이쪽 길이가 2m 50 나오고요. 네. 자, 이쪽 길이가 2m 80 나와요. 평균적인 3번 방 사이즈보다 크네요. 그렇죠. 벽지 자체도 투톤으로 아주 심플한 느낌의 깔끔한 벽지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를 어린 자녀 방으로 꾸미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식구가 적으신 분들 아예 이 공간 자체를 드레스룸이나 서재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슬라이딩 문이 있는데 여기는 다용도실 공간이에요. 들어가 볼게요. 자, 3번 방 안쪽에는 이렇게 넓은 다용도실 공간이 있어요. 오, 완전 알파룸 수준의 그런 사이즈예요. 맞습니다. 그죠. 여기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반대편 벽에는 수도가 이쪽에도 나와 있고, 네,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수도가 양쪽에 나와 있고요, 이쪽에 세탁기 설치하시고 위에 신고 높이가 있으니까 건조기까지 설치하셔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벽에는 위로는 환기창이 나 있고요. 오. 그리고 밑에는 위급 상황 시 소방관 진입창. 이거 요즘 필수더라고요. 그렇죠. 비상 시에 이걸 깨고 소방관들이 들어오는 그런 창입니다. 이거는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도 막혀 있는 것보다 개방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환기창이 있어서 환기는 양쪽으로 아주 잘 되는 그런 대용도실입니다. 자, 한 번만 오셨고요, 이제 두 번째 문 들어갈게요. 자, 여기는 메인 욕실 되겠습니다. 우와. 자, 보시면은 블랙 앤 화이트 느낌으로 아주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의 메인 욕실 되겠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도 있는데, 자, 샤워 파티션 들어가 있어요. 그럼 큰 거죠. 그래서 샤워하실 때 물튀김 방지에 좋은 샤워 파티션이 들어간 겁니다. 이쪽에 거울,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까지 들어가 있고, 세면대 자체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뭐 세면용품, 샤워용품 원하셔도 괜찮겠죠. 자, 메인 욕실 보셨고요, 바로 앞에는 주방 공간입니다. 와, 주방이 이렇게 넓다고? 자, 여기가 주방이에요. 네. 보시면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아주 깔끔한 주방이고요. 아일랜드 식탁을 포함해서 11자 구조라 보시면 돼요. 상부자 하부장도 보시면은 일반적인 필름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도장 마감을 해서 오. 상당히 내구성도 좋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인덕션 하이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후드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사각 싱크볼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쪽 공간이 이제 냉장고 자리가 되겠죠. 오, 넓어요. 냉장고는 양문형 냉장고 두 대 들어갑니다. 네. 두 대 들어갈 수 있고요. 위쪽 공간도 다 이렇게 수납장으로 설치를 해놨어요. 아일랜드 식탁 자체도 이동식 제품이라서 뭐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식탁을 갖고 오셔서 이 앞쪽 공간 활용하셔도 더 넓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아일랜드 식탁 아랫부분도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전자레인지, 오. 밥솥 오. 놓는 공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공간도 이렇게 선반을 설치해서 뭐 조미료나 뭐 이런 주방 제품들 올려두시면 아주 괜찮겠죠. 그리고 이 아랫부분도 보시면은 다 안쪽으로 의자 놓기 편하게 들어가 있어서 무릎 걸림 없이 의자 앉아서 편하게 식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주방 공간 보셨고요. 이제 이쪽에 보시면 문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오. 그리고 뒤쪽에는 장식장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보통은 그냥 벽으로만 마감을 해놓는데 여기는 맞습니다. 장식장을 이렇게 옵션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 공간도 유용하게 활용하면 되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2번방 되겠습니다. 와, 2번방 길다. 그렇죠. 2번방도 사이즈 괜찮게 잘 나왔어요. 자,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실크 벽지를 시공을 해놔서 깔끔한 느낌의 2번방이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이쪽이 2m 50 나옵니다. 자, 이쪽은 3m 35 나오네요. 오, 안방인데, 서울 안방. 그렇죠. 한쪽 면이 3m 30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한 공간을 2번방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넓은 면을 뭐 붙박이장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쪽 창문 아래쪽에 침대 놓고요. 반대편에 책상 놓고 활용하시면은 성인 자녀분들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KCC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막힘 없이 채광, 환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네 번째 문 들어갈게요. 자, 여기는 안방입니다. 와. 자, 역시나 안방답게 사이즈 아주 넓게 잘 나왔어요. 네. 실제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3m 60 나오고요. 3m 60. 3m 30 나옵니다. 와, 안양 진짜 좋다. 3m 60, 3m 30 충분히 아주 넓게 쓸 수 있는 안방 되겠죠. 이쪽 공간에 붙박이장 설치하시면 딱 맞고요. 이쪽에 침대, 책상, 화장대 다 가구 배치를 하셔도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만큼 넓은 안방이고 위에는 LG 빌트인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뒤에도 KCC 창으로 안방 창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앞쪽에는 안방 욕실도 있어요. 자, 여기는 안방 욕실이에요. 오. 안방 욕실이 조금 길게 빠졌어요. 네. 폭이 조금 작을 수 있는데 길이가 길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안방 욕실이고요. 네. 자, 수납장, 양변기, 세면대에 자, 여기 샤워기 여기 설치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거울도 있고요. 뒤쪽에는 자, 환기창 들어가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거 없으면 집을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크기적으로도 그렇게 불편할 거 없는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자, 안방 보셨고요. 이제 거실 보여드릴게요. 오. 짠! 여기가 거실이에요. 와, 넓은데. 그렇죠. 일단은 딱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전망이죠. 아, 맞습니다. 막힘이 없어요. 자, 이건 제가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거실 사이즈부터 재볼게요. 네. 자, 이쪽 거실 폭이 4m 30이 나와요. 그럴 줄 알았어요. 4m 30이나 되기 때문에 충분히 거리감이 있는 넓은 거실 되겠고요. 네. 이쪽이 소파 자리입니다. 거기는 몇 cm예요? 이쪽 길이 한번 재볼까요? 네. 자, 여기는 3m 50이 나오네요. 와, 4평이 넘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이쪽 소파 자리 길이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한 6인용 소파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6인용 소파까지도 가능하고요. 위에 그리고 포인트로 매립 조명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제 TV 설치할 수 있는 아트월 공간인데 와. 와, 이거 자,
유광 폴리싱 타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놔서 상당히 뭔가 시원한 느낌?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이네요. 글쎄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평평한 아트홀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게 또 인테리어를 해놔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다 밑에 간접 조명까지 잘 들어가 있어요. 큰 대형 TV 충분히 다 설치하셔도 소화가 가능한 그런 아트월 자리 되겠고요. 위에도 보시면 역시나 포인트 매립 조명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가운데 천장 쪽에는 메인 조명이 사각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우드 실링팬 들어가 있네요. 실링팬 있는 집은 고급집이다. 더군다나 역시 여기 LG 빌트인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어요. 오, 이 집에 다 있네. 그래서 여름에 뭐 에어컨만 있어도 충분히 시원한데 맞습니다. 에어컨 틀고 실링팬까지 틀면은 여름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치, 감기 걸리겠는데 그냥. 뒤쪽에는 KCC 창으로 해서 거실 창도 아주 통창식으로 크게 들어가 있고요. 막힌 게 없어요. 네. 개방감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채광 좋고요. 환기도 아주 잘 되는 그런 거실 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전 세대가 3룸 타입 동일 구조이고요. 한 층에 한 집만 있는 단독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집을 아주 넓게 잘 지었다는 뜻이고요. 자, 그럼 분양가 설명 드릴게요. 자, 오늘 현장 분양가는 4억 초반이에요. 현재 주변 시세에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구조, 이 정도 크기 감안하면 자, 가격 정말 착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절반 이상이 다 분양이 되었고 몇 집 안 남았어요. 서둘러 주셔야겠죠. 자, 실입주금은 저희 한마TV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마TV 봉준이었습니다. 봉준!